마지막 여러분들을 당황케 만들었던 서술형으로 한번 가볼까요? 잘못 만든다. 내가 진실하고 사력 있다고 믿었던 그 남자 재현이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. 아니 그 남자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. 이거 때려주는 거지. 덤에 주어. 그 다음 told a lie. 이게 동사. 끝. 결국엔 이제 여기 지금 최후란 얘기잖아 지금. 이 문제를 낸 취지가 뭐겠니? 후도 가능해요? 대도 가능해요? I believed. 봐봐. 여기 딱 봐봐. 이 더 맨이 목적어. 목적어고 목적어가 없어. 이제 나 앞으로 나갔고. 아. 여기 sincere. 아니 잠깐만. 아니 근데 여기 괄호가 있네. 여기 투비가 들어가면 딱인데 한 칸밖에 한 칸밖에 없네. 두 칸이면 투비 쓰면 딱인데 투비 이렇게 쓰면 딱인데. 아우 서한이처럼 여기다 이런 게 찡겨 같이 하냐 이렇게 이 한 단어로 우기자 선생님한테. 하고 sincere는 진실한이고. 아 단어를 또 몰라가지고 consider love를 썼구나. consider 이신데 consider love는 뭐야? 상당한 아니야. 고려할 만한. consider 이 해야지. 사려 깊은. 사려 깊은. 그러면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? 이게 여기 was 이게 뭐야? 그래요. 여기 지금 이게 I believed가 삽입된 거 아니야? 아 여기 아니 I believed 다음에 여기 대시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야. 이 접속사 대시 없는 거야 지금. 여기 지금 뭐가 빠진 거야 지금? 워즈에 주어가 빠진 거야. 이거 주격이에요. 주격. 이거 주격이기 때문에 훔 쓰면 안 된다는 거지. 후대. 이거 독해하다 보면 가끔 나온다. 근데 그러면 해석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? 뭐라는 거야? 이거 봐봐. 아니 사려 깊. sincere라고 사려 깊다라고 내가 믿었었던 그 남자. 그렇게 하면 내가 믿었던 남자가 사려 깊고 진실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뭐라는 거야? 아니야. 좋아 그럼 봐봐. 통으로 주어잖아. 너네 추가적으로 내가 물건을 지금 사러 간다. 내가 물건을 사러 가. 어? 내가 쌀 거라고. 야. 내가 야 씨. 야. I will come. 내가 밥 살 거라고 칩. 밥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물건이 가봤더니만 비싸다라는 것이 밝혀졌다. 비싸다. 비쌌다. 영작해봐.